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BST라고 하는 바이오 슬립 테라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쫙 펼쳐져 있는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다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코골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바로 이 혀입니다. 혀가 자는 동안에 내려가서 목구멍을 꽉 눌러버릴 때 숨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게 하는 목구리 하는 저우, 완전히 막혀서 숨을 못 쉬는 호흡 정지 상태가 되는 무호흡,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원인 혀, 그 다음에 혀가 달려있는, 혀가 붙어있는 아래턱의 위치가 뒤로 밀리는 게 많은 사람, 또는 턱 자체가 작은 사람, 구강이 좁은 사람, 이렇게 이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원래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기도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 어릴 때부터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다 기도가 좁고 구강이 좁고 혀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이어서 코, 코가 막히는 원인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 경추. 이상할까요? 공통적으로 보면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일자목 거북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일자목과 거북목이 코골이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입 벌림, 입이 벌어지는 문제도 이런 구조와 호흡에 영향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근육의 약화, 이 문제하고 또 치아가 닳아지면서 구강 공간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노화의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제가 만든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로가 하는 코로로, 코로 숨쉬자 코로로입니다. 이거는 비강 확장기입니다. 이거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요. 일반적인 비강 확장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에 딱 걸려서 이 실리콘의 힘이 이 안에 소료혈까지 자극하면서도 빠지지 않게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안으로 쑥 집어들면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드러운 이 실리콘의 탄력으로 비강 내부를 넓혀줘서 여기가 쫙 벌어지면서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약 10에서 30% 정도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 이비인후과에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10%만 확장돼도 호흡량은 30%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호흡량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가장 특징적으로는 숨이 편안해진다, 코골이 소리가 줄어든다. 따라서 입 벌림을 방지할 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비강 확장기 코로로입니다. 요거는 코클링이라고 하는 소료혈 전용 지압기입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원리는 여기 코끝에 있는 소료혈을 잡기 위해서 이게 춘천옥, 그 다음에 이거는 형상격 와이어예요. 이렇게 완전히 혀도 운이치로 막 가죠.
이런 걸로 만드는 이유는 소료혈을 적정한 압력으로 미세 자극을 하기 적합하기 때문이고, 이 오계효능 효과가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결합해서 코 안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껴줍니다. 그러면 코 안에 이게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주기만 해도 놀라운 비염 증상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그런 증상들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숨쉬기가 좋아져서 코골이가 줄어들었다, 또는 비염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발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너가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움직임이 매우 자유롭다. 그리고 입이 벌어지는 거를,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턱이 오히려 입이 벌어질수록 앞으로 나가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을 잘 벌리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본체를 3D 프린터로 만들게 됩니다. 3D 프린터로 만들면서 이 수작업, 100% 수작업을 하는 바이오가드에 비해서 이 작업 공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3D 프린터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부나 이렇게 뭔가 힘을 써야 될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가공해서 2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매너가드는 요거는 의료기기고, 요거는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주문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고객의 상태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훨씬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좋죠. 다만 이 바이오가드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건 올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장기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너가드를 보셨는데요. 자, 이 매너가드, 바이오가드로도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TSG 혀뿌리 운동 기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바이오가드를 사용했어요. 초기에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한 1년, 2년 가더니 효과가 좀 부족해요. 이제 사람이 나이도 들고 살도 좀 찌고, 또 중요한 거는 혀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뒤로 밀려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자연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기도 공간이 넓어지게 되니까 이걸 착용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혀도 좀 느슨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혀를 강화시켜야 되겠는데, 혀가 힘없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혀를 단련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 어떤 효과? 바로 혀 사이즈가 줄어들고 혀의 지방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넓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논문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특히 혀 뿌리를 중점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기구를 고안하게 된 거죠.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하루에 수천 번을 삼키는 동작으로 하죠. 계속 혀는 뒤로 갑니다.
뒤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단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요 탱탱볼, 탄성볼을 만드는 거예요. 자, 혀뿌리 쪽을 들어서 여기를 꾹 누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누르는 거하고 이 탄력 있는 탄성볼을 누르는 거, 이 탄성볼을 누르는 거하고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길게 10초 누르고 떼고 짧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혀 운동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혀가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강한 압력으로 이 운동을 하면 약 한 달이면 혀에 힘이 짱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고 더불어 기도가 그만큼 확보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해줘야 되는 운동, 즉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삼킬 거이기 때문에 삼키는 거에 반대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 운동기구 TSG 이 기구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네, 이제 혀 뿌리를 단련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턱을 내밀지 않아도 더 처지지만 않도록 잡아주기만 하고 혀의 힘을 강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구강장치의 가장 큰 문제 또는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턱의 부담, 치아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혀를 단련하는 것, 혀 뿌리를 강화시키는 이 운동기구는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앞으로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가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혀 뒤쪽으로 이게 들어가서 혀가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물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또한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분이겠죠. 혀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또 보니까 이 목젖, 연구개가 많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호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빨려 들어가서 목젖 연구개가 이렇게 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숨을 내쉬다가 코로 숨이 못 나가요. 그래서 이런 입으로 피 뿜는 그런 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오가드를 했어요. 해서 숨은 잘 들어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100이면 한두 명 정도 있더란 거죠. 그게 봤더니 이 연구개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이냐 또 많은 고민과 연구의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바로 연구개 가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목구멍이죠. 이제 혀가 있어서 이제 목구멍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던 끝에 바로 이런 걸 만들어서요. 목젖 뒤로 딱 걸어서 뒤로 가면 딱 이렇게 걸리죠. 그 상태로 해서 딱 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누워 있어도 얘가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역시 이러한 소리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아주 재미있는 연극의 가드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 수술을 해서 목구멍을 따고 뭐 혀를 뭐 한다고 구멍을 뚫어서 당겨주고 코를 뚫고 그런 수술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또 양압기 막 해서 강제로 공기 불어넣는 거 하지 않고도 문제의 원인만 잘 파악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